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저기 라네산이었나? 여기 라네스본 조망대에서 마무리 했었고요. 떨어질 동안 여기 두 군데 정도에 사당 위치 받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다가 요정을 다 소진해서 여기 오로치 우무 사당 가가지고 우물에서 요정 세 마리 잡고 빠른 이동을 위해 평원 조망대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조망대에서 요쪽에 있는 조망대 요 아래쪽 조망대 이렇게 좀 살펴볼까 해요. 바로 앞에 보이는 거는 찍어놓은 데 같고, 찍어놓은 데인 것 같고, 이 앞에 있을 텐데, 보이지가 않네요. 구름에 다 가렸어. 자, 일단 여기 보이는 게 역시나 이쪽인데 정 안 되면 그냥 보이는데 먼저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저쪽 어차피 설원이라서. 스태미너가 딸리네. 무략 하나 먹고 계속 이동할게요. 가는 길이 꽤 고난일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가서도 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은 이쯤에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죽긴 싫으니까. 자, 여기가 어딘지 나오죠? 레젠시아강 앞쪽인데 살림이 하나 있고 요쪽에 사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사토리산이라 뭐 여기 당연히 벚꽃이 있으니까 찍어뒀고요. 사토리산 들렀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쪽인데 갈 수 있나? 저쪽으로 해서 일단 목적에 충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왔고요. 돌이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타고 올라갈 텐데 저기 코로그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온 김에 하고 가죠. 도검도 좀 찍고 얘는 아니구나. 이런 자, 코로그 열매 하나 더
거 얻어서 11개가 됐습니다. 얘 안 먹었었나? 점프로 되려나?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좀 가파러가지고 등산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완만해야죠. 스태미너가 원래 들어오라면 지금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하트 두 개 생긴 거다 스태미너로 받고 나서 올라오. 오! 이런 망했네. 점프했더니 망했습니다. 이러이. 난감하네요. 끝부분에서 저렇게 대출이야. 대충 이쯤이고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은 진짜로 멀어지고 있어서 아까 저기 조망대 쪽 방향은 길이 없어가지고 조금 우회해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쪽이 더 가파른 것 같지? 얻는 그 클라이밍 셋 하이랑 모자도 얻어야 되겠어요. 아씨 위험한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좀만 더 올라갔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됐다. 운이 좋았네요. 자, 나머지 또 그냥 올라갈게요. 여기는 홈이 있어서 점프해서 올라왔고요. 여기 뭐 거리 얼마 안 되니까. 자, 앞쪽에 조망대가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게드 쪽은 지금 몬스터 때문에 모래 먼지가 워낙 많이 불어서 맵이 안 보이는 사태가 좀 있습니다. 뭐 아직 게드 쪽 들어간 거 아니니까. 자, 메이벌로 바꿔주고. 안돼 몬스터 소재 떨어졌어요. 뭐 올라오긴 편할 것 같으니까 떨어지긴 했는데 더 아래로 떨어졌네. 위쪽으로 해서 저기 조망대 쪽 방향 진행하고 있고요. 페러셀 타고 넘어갈 계획인데 스태미너가 버텨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리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 여기 기구가 있어서 기구 타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활용도 있고.
선풍기가 없는데, 선풍기는 뭐, 갖고 있는 거 쓰면 되긴 한데, 일단 홈이 있어 보이니까 여기로 왔거든요. 설수 있나? 못설것 같은데. 위태위태합니다. 좀 점프를 해서. 역시 홈에서 걸렸네요. 쓸데없구나. 차선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나비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이런. 자, 기구를 붙이면은 되긴 하는구나. 뭐 어떻게 된 거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쪽에 있는 주방대는 어디 있는 거야? 자, 지금 요거 먹으면 더위 가드가 되기 때문에 체력을 좀 버리고. 하고 있어요. 여기 벚꽃 있네. 한칸 소비했을 때 하나 먹죠. 어차피 한 칸짜리라서 하트도. 그래도 꽤 쾌적하게 도착한 것 같아요. 맞네요, 여기. 이미 찍어 놨네. 아, 찍어 놓은 게 아니구나. 여기 조망대 가고 있는 거였고, 동굴 뭐 지금 볼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조망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거는 동굴 찾는데 특화된 실시간이었나? 불러오는 거라서. 우리 알 사람이 안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뚫고 올라가 보죠. 개드 캐니언 조망대에 도착했고요. 뭘 붙여줘야 되지? 흑수
요리 효과가 끝났나 보네. 그래도 뭐 온도는 그렇게 안 떨어지나 봐요. 자, 조만대 수리도 이제 끝났고. 올라가기 전에 요리도 좀만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때마침 여기 화로가 있으니까. 베스 얻었고 뭐 화살이겠지. 두 개씩 넣고 트리거도 또 만들게요. 어차피 위쪽 지역으로 갈 테니까. 하고 썰렁 이거 요리할 수 있나? 강력한 공격이라고 돼 있네. 하긴 여기 요 두 개 먹으면 되니까. 자, 모래먼지가 참만척. 저 무슨 용이지? 필로 드래곤이네요. 올라가서 화살로 풀을 맞추면 딱이겠는데. 조망대 어디 있어? 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트 사막 쪽 지도 완성됐고요. 카르맵도 지금 일부 등록됐습니다. 일단 조망대 찾기부터 좀 진행해보죠. 위쪽 보고 있고요. 어디 있는 거요? 어, 여기 있다. 드디어 찾았네요. 저리로 갈 거고요. 용은 저 옆에 가고 있습니다. 필로가 전기였나? 무련. 이제부터 번개가 칠 거라. 일단 철로 된 건 없어 보이고. 이용하면서 먹고 있고요. 번개 엄청 치죠. 전에는 탈 생각도 못했는데 어차피 야숨에서 탈 수도 없으니까. 자, 됐고
그렇게 하려면은 발톱이 필요한데. 발톱 좀 보여주지 않으렴? 안 맞다. 안 맞았어. 좀 쓰면 되나?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어디로 떨어지냐? 어디로 떨어진 거야? 아, 발톱 얻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자, 이쪽을 갈 건데, 이쪽에서 가는 게 좀 편해 보이니까 전망대 쪽으로 다시 이동할게요. 지금 발톱은 그 챌린지 중에 여신상 복구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발톱이라서 발톱 얻었고요. 지금 용암석은 12개까지인가 있다는 것 같았어요.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자, 이쪽 방향이네요. 거리가 좀 있으니 페로세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갔다가 중간 대길이겠지만 일단 설상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늘섬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인데, 조나오기어 쓸래도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배터리를 수급을 하려면 지하를 가야 되고, 하나 잡아서 재료 수급 좀 하자. 15짜리가 들어왔네요. 그럼 뭐 11짜리 버리고 15짜리로. 대신 안 좋은 점은 전기에 취약해지죠. 철이라. 그 다음에 넌 뭐냐? 부메랑? 부메랑도 하나 찍어주고, 이 녀석들은 그냥 몇 개 없는 광의 열매로 녹였습니다. 기사의 검도 하나 찍어주고, 자, 이쪽으로 갈 건데, 이쪽으로 가면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템처럼 보이는데 아니네. 여기 있다. 요 녀석. 화살로 잡아야 됩니다. 패링 하다가 얼어요.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패링 시도하다가 항상 얼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지도 밝히기는 끝나는 것 같고, 지하는 지금 하기가 좀 그래서 꽁꽁록이 있네요. 여기다가 요거 찍고 아이템은 좀 잠깐 볼게요. 꽁꽁농 잡을 수 있는 게 데미지를 별로 못 줘서 못 잡을 것 같은데. 시도는 해볼까요? 아니다, 그냥 갈게요. 시도 해보려고 했는데 잡다가 시간이 훅 지나갈 것 같으니까 조망대 하고 생각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케이스랑 안 만나고 갈수 있겠다. 여기 또 사당이 하나 있네요. 찍고 몬스터인가 사람인가? 어디로 가냐? 안 갈래. 여기는 그냥 코르그 표시만 해주고 가죠. 썰매? 아니야. 어차피 오르막이라서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헤드샷이 안 되냐 왜? 고기도 얻고 일석이조네. 늑대 찍었고요. 지금 옥타가 있어서 얼른 도망가고 있습니다. 골렘이 있네요. 골렘이 여기 왜 있지? 중동이면 뭐 화살로 잡을 것 같긴 한데. 상등 골렘도 있고, 대충 이쯤에다가, 보석으로 찍으면 되나? 보석으로 좀 찍어 놓을게요. 나중에 가서, 조나우, 관련 아이템 얻기는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옷은 하의는 방한복 입고 있어요. 그만큼 춥다는 얘기라서.
정말 머네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 블랙이네요, 블랙. 옆으로 살짝 돌아서 튀고 있었는데 걸렸습니다. 어차피 뛰어내리면 5초 차오는데 뭐. 자, 아래쪽으로 와서 여기 게드고지 조망대에 도착했는데 입구가 없어요. 자, 일단 체력을 좀 채우고 조망대 입구를 제일 좋은 거를 쓰는 건 아니구나. 동굴 있다고 하죠? 자, 루피 좀 먹고 그 저쪽에 있네요. 설렁어부도 찍고 딸기도 먹고 에메랄드 돼지의 동굴. 자, 여기 비스네이지 물이 엄청 찰 거라서 빠지면은 영웅까지 탈탈 탈릴 것 같거든요. 그럼 뗏목 하나 타고 가죠. 네가 그렇게 시간을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가냐. 사랑이죠. 어, 떨어지나 보다. 어, 무서워. 별로 안 차온 거 보네. 괜히 눈 안에 떠놓나봐요. 별로 안 차갑네요. 영혼까지 털릴 줄 알았는데. 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더 오른쪽이니까 저 안쪽이 맞을 거예요. 여기는 닿을 것 같아요. 자, 야야야, 이러면 안 되지. 여기 왜 못 올라가는 거야? 제 시도 실패. 대충 이쯤에다가 아니면 됐다. 여기도 안 되나? 어, 올라갔다. 이런 딱 여기인 것 같은데. 어, 여긴 되네. 뭐지? 자, 내부로 들어왔고요. 문 일단 열고 자 이제 맵을 밝히면 됩니다. 자, 일단 어차피 맵을 밝힐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